굿모닝 뷰 고은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발표된 국내 뉴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제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불화수소 등 세 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 허가에서 특별 일반 허가로 변경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구비 서류가 더 단순화되고요. 허가 기간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 역시나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서는 양국이 조금은 다른 온도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소 철회와 함께 복원에 조금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데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여유롭게 지켜보겠다.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슈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끊임없이 날아올랐던 2차 전지주, 오늘도 브레이커 없이 달릴까요? 어제 장 마감 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K온과 에코프로가 중국에 있는 거린메이와 손을 잡고 국내에 전구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거린메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구체 3위에 오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합작 법인명은요, GM코리아라고 하고요. 앞으로 3사는 새만금에 최대 1조 2,100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연간 10만 톤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전구체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오는 6월에 착공을 시작해서요. 제1공장은 2025년에, 제2공장은 2027년에 가동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전구체는 2차 전지의 핵심으로 뽑히고 있는 양극재에 65에서 70%가량이 포함되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현재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공장 건설로 인해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은 낮아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마일리지 개편안에 이어서 또 다시 대한항공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에 성공하게 된다면 대한항공의 태도가 급변할 수 있다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것인데요. 합병 이후 항공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결합심사 과정에서 대상국들에게 너무 많은 슬롯을 반환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해줬는데요. 경쟁력 있는 노선을 제시했는지 이 부분을 엄격한 시선으로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합병이 되게 된다면 항공편은 늘어나게 되지만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시간대에 가격이 그대로라면 편익이 증대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심사 같은 경우에는요, 14개국 중에 11개국이 통과한 상황이고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3개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소식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팜입니다. LG팜이 유럽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와 함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일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올리고핵산에 대한 치료제 원료 공급이고요. 규모 같은 경우에는 632억 원으로 2021년 연결 매출액 대비 약 38%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LG팜 같은 경우에는요. 동아 소시오 홀딩스의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의 흐름을 함께 확인하실 때 두 종목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고은별이었습니다.